안녕하세요.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입니다. 아, 오늘 제가 청와대 탐방을 나왔는데요. 뜰에 주목나무가 있어서 한번 같이 한번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녀석인데요. 주목은 살아서 천년, 죽어서 천년이라고 하죠. 그래서 지금 근경을 보시면 정말 천년 살은 것 같아요. 아주 아주 오래됐는데 수피가 지금 뭐 형성층이 거의 다 죽은 상태고요. 지금 살아있는 부분은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명력이 강한 녀석인데요. 지금 살아서 천년, 죽어서 천년의 샘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굉장히 들어 보입니다. 그래서 얘가 아마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그 거의 절반을 알고 있을 정도로 오래된 나무인 것 같습니다. 좋은 곳에 위치해서 건강하게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 자, 이곳이 대통령의 관저라고 하네요. 여기가 관저인데 뭘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화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냥 일반 저희들 서민들이 사는 집하고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단지 규모가 클 뿐이네요. 정원수는 이제 주로 소나무를 쓴 것 같고요. 소나무 키 낮은 소나무들을 주로 썼네요. 뭐 정원 마당 뜰이 그렇게 넓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사랑채가 하나 있고 여기에요. 그다음에 이 소나무는 참 범상치 않습니다. 아주 고태미에다가 나이가 엄청 들어 보이는데요. 아직 전정을 안 했네요. 전정을 하면 더 이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관절을 보시겠습니다. 마당이 생각처럼 넓지는 않네요. 네, 뭐 우리 시골 마을의 뭐 저택 정도 수준? 그거보다 뭐 물론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화려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뭐 평범한 그런 관저인 것 같아요. 자,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횡성 자연수목원의 트리 아티스트 정금철이었습니다.